여러분, 달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바뀐 게 있네요. 새롭게. 네.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 달팽이 집사 로고가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로고도 굉장히 귀엽고 괜찮은데, 조금 더, 네, 달팽이 집사의 분위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로고 뭐가 있을까? 네, 새롭게 또 만들어 보게 됐고요. 어때요? 그리고 곧요 로고를 가지고 채널 아트에도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 참. 우리 달팽이들의 폐각기형이 오늘의 좀그 주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기형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더더욱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달팽이들의 폐각기형에 대해서, 모델로 좀 이렇게 삼을 만한 달팽이 세 마리를 요렇게 짜자잔. 네, 이렇게 섭외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키우는 지금 달팽이들이죠. 네, 그 다음에, 영상에도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이제 달팽이 집사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달팽이인지 금방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얘는 1호예요, 1호. 예, 얘는 저희 집 2세대 달팽이죠. 예, 달팽이. 가 1세대, 얘는 1호는 2세대 달팽이, 그다음에 얘는 3세대 달팽이, 달팽이. 아, 달팽이라는 이름이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달팽이라고 말하려다가 달팽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소개해드릴 것도 없는 엘리자베스 까밍이. 자, 근데 요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를 보고 있나? 돌려, 돌려, 돌려. 네, 여기 엘리자베스 까밍이가 이렇게 뀨 하고 있습니다. 요 친구는 또 뀨를 잘해요. 까밍아, 어디 가니? 잠시만요. 아마 기형이라는 말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귀를 쫑긋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저는 네,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그냥 키우는 집사일 뿐이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중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달팽이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분도 없고 연구도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특히 아프리카 왕달팽이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달팽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때는, 특히 아프리카 왕달팽이요. 외국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는 좀다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외국 자료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비전문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달팽이 키우는 동호회 같은 거 있죠? 카페 같은 거? 그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그게 사실처럼 굳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달팽이가 폐각의 기형이다. 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찍은 영상에서 우리 요 줄무늬 있죠? 막내 달팽이였던 우리 줄무늬 달팽이를 보면서 폐각이 흰줄 기형이 있네요. 좀 그렇게 말씀하신 시청자님도 있어서, 아, 이참에 한번 달팽이 폐각 기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기형이다, 아니다. 이 폐각은 기형이다, 아니다. 요거는 조금 의견이 사람들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달팽이는, 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기형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생물, 그러니까 심지어는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제 이렇게 자손을 이제 번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나 기형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자주 발생하느냐, 좀 적게 발생하느냐, 요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해서 기형으로 이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물, 모든 종류의 식물, 한마디로 생물, 모든 생물에게서 기형은 발생을 한다. 좀더 유식하게 말하자면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DNA에 잘못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기형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달팽이처럼
자손을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서 그냥 알을 많이 낳고 많이 번식하고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확률상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더듬이가 한쪽밖에 없는다든가 그런 기형이 일어나는 일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폐각 같은 경우에도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상한 모양으로 폐각이 태어납니다. 이제 그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기형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경우가 되게 애매한데 자라면서 폐각이 점점 까밍아 이리 와봐. 까밍이를 한번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이 조금 마른 상태라 까밍이를 직접 만질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분무기를 준비해서 촬영할 때는 잠깐이라도 달팽이를 만지더라도 너무 마른 손으로 만지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아, 물론 달팽이들은 점액질로 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잠깐은 괜찮은데 온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손의 온도가 높으니까 항상 찬물을 옆에 준비해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태어날 때 폐각이죠. 잘 보이시나요? 요 끝에 요 꽁지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갖고 태어난 폐각. 여기서부터 나선 무늬로 점점 말려져 올라가면서 요렇게 둥글게 나선 무늬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폐각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무늬가 보입니다. 이제 이때 그것을 기형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거는 폐각이 생성되는데 좀 거칠게 생성이 됐거나 잘못 생성이 됐거나 뭐 그런 거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폐각이 생성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예쁘게 생성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기형이라고 보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팔의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다친 거고 아픈 거지 그걸 기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좀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 줄무늬 달팽이 보여드릴게요. 줄무늬 달팽이는 지금 이렇게 흰색 줄이 가 있어요. 폐각에 요 방향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흰줄 기형이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근데 요런 줄무늬 같은 경우에는 가끔 발생해요. 달팽이들이 자랄 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요런 형태의 이제 흰색 줄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성장선에 뭐가 됐든 뭔가 이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선에 뭐 이렇게 집사가 직접 떨어뜨리거나 깨뜨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원인은 뭐 다양하겠고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장 폐각이 한요 정도 사이즈일 때, 예, 폐각이 요 정도 사이즈일 때 뭔가 성장성 부분에 아무튼 뭔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자라 예 폐각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따라오는 거죠. 이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흰 줄이 있는 상태로 폐각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그 흰색 줄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또 사라집니다. 없앨 수도 있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런 흰색 줄이 보이면은 성장성 부분을 아예 그냥 그쪽, 그 당시의 성장선을 잘라내주는 거죠. 성장선이야 뭐 쉽게, 예. 망가지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줘서 일단 거기서 그 이게 더 이상 흰 줄이 생성되는 거를 스탑해주고 멈춰주고 아니면은 한동안 칼슘을 주지 않아서 잠깐 폐각의 성장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칼슘을 잘 주면은 예, 폐각의 흰 줄이 없는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한다 그럽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친구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흰 줄이 생성되지 않는 거를 볼수 있죠. 그래서 그흰 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끊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성장선이 조금 많이 보이지 않는데, 요 상태에서 잠깐, 예, 칼슘 공급을 한 일주일 정도 멈췄다가 일주일 뒤부터 다시 양질의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다시 매끈한 폐각이 생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무슨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장에 문제를 주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자라고 있죠? 튼튼하게.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성장선을 뭐 제거해준다거나 이제 일시적으로요. 딱그 부분만 뭐 그런 거는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없어지겠지 좀 그러고 있는 편이 라서 또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게 보여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 흰색 줄을 요 친구의
개성으로 삼아서 이렇게 줄무늬라는 종류의 이름을 지금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조금 실만한 케이스가 이제 우리 1호인데요. 잠깐만, 1호야, 이리 와봐. 아이고, 손이 또 말랐습니다. 예, 손에 물을 뿌려서 체온을 낮춰준 다음에, 1호야, 잠깐만, 좀 모셔올게, 너를. 아우, 차. 자,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자꾸, 탈출을 하려고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우리 1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폐각은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거칠다, 이상하다. 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좀 폐각이 최근에 자란 폐각들은 예쁘지 않게 자라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우툴두툴하고요. 실제로 만져봐도 상당히 우툴두툴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칼슘 과다일 수도 있어요. 예, 칼슘이 지나치게 많아도 폐각이 조금 찝히듯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예, 생성이 되느라고 생기는 거죠. 주로 어떤 상황에서 칼슘 과다가 발생하느냐, 채소 위에다가 직접 칼슘을 이렇게 뿌려줄 때, 그러니까 채소를 주실 때 거의 모든 채소에 칼슘을 다 뿌려주시면은 조금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가 없겠죠. 네, 칼슘을 먹기 싫어도 그때는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칼슘 과다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소 위에 직접 칼슘을 뿌려주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많긴 한데. 아니죠. 거꾸로 말해. 별로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별로 많진 않아요. 가끔씩만 그렇게 주고, 저는 조금, 예, 칼슘을 따로 주는 편이죠. 그래서 달팽이가 원할 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칼슘을 뿌려주긴 했는데, 칼슘 과다가 됐는지 여기서부터 지금 울퉁불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서 많이, 예, 허옇게 지금 자라고 있죠? 그전까지는 매끈하게 자라다가,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지금 폐각 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예, 관찰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1호 폐각이 최근에 너무 안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요건 조금 고민이 돼요. 네, 물론 1호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성장이 너무 느리고 있어요. 지금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늦게 성장하고 있어서 1호가 1년이 지났는데도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폐각은 좀 매끈하게 예,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게 기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폐각 기형에 또 범주에 이제 넣고 예, 이거 폐각 기형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그건 너무 좀, 아주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이제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닌가. 완벽하지 않은 모든 폐각은 기형이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폐각이 잘 자라고 있고, 나선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기형은 아니지 않나.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번이 우리 이제 까밍이에요.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 까밍이가 이제 오늘 온 겁니다. 자, 까밍아, 잠시만. 예, 까밍이를 이제, 알았어, 알았어. 예, 까밍이 폐각을 좀 볼게요. 까밍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난 3월달하고 4월달에는 조금, 예, 까밍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잘 자라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아서 제가 굉장히 걍정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까밍이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까밍이 걱정을 하다가, 예, 좀, 예, 금풍이를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고, 금풍이가 그때 이제 비리비리 하고 있었을 땐데요. 그래서 금풍이를 떠나보냈던 마음 아픈 기억이 있는데, 까밍이가 그때 당시 더 심각해 보였어요. 폐각도 너무 안 좋았고, 자라지도 못할 것 같고, 아예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까밍이 걱정 너무 하고, 주로 까밍이를 주로 케어하느라고, 금풍이가 밥을 잘 많이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케어를 많이 못 해줬는데, 놀랍게도 까밍이는 갑자기 어느 날잘 먹더니 갑자기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5월달 지나서인데요. 그래서 지난 5월달부터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엄청나게 자랐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천천히 자라던 까밍이가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요. 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자라다가 요때부터 갑자기 잘 먹고 폭풍 성장을 하면서 크기가 지나치게 지금 사실 커지고 있어요. 그 전에 폐각에서부터 나선형으로 천천히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아주 큰 폐각이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폐각의 균형은 조금 모양의 균형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천천히 크다가 갑자기 빨리 크다가 확
커지는 지금 이런 모양을 보실 수 있어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까밍이의 폐각도 기형이라면 기형이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모양이 조금 좀 흐트러져 있고 살짝 휘어 있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이건 다만 그냥 너무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한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요런 형태의 지금 흰 줄이 보이고 있죠. 근데 요런 거는, 예, 폐각이, 예, 조금 이때 뭐, 칼슘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했다거나 요럴 때 이제 요런 스타일의 폐각이 생기고요. 이렇게 예, 옆으로 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예. 아무튼 폐각 손상이 있는데 요때는 있었나 봐요. 요 모양을 보면은 약간의 이거는 물리적인 손상이니까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보시면 잘 성장하고 있음에도 요렇게 조금 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좀 줄이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런 것도 기형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지나치게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완벽한, 그래서 전혀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그냥,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완벽한 폐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약간의 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가로줄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줄, 요렇게 줄이 생기는 그 모든 게 기형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살면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폐각에 조금 뭐 요런 줄이 생기던 요런 줄이 생기던 그렇게 이렇게 줄이 생기는 거는 폐각이 잘 형성되고 있고 달팽이 몸이 이제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없고 별 문제 없는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칼슘이 너무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많거나 요것만 조금 계속 조절해 주시면서 키우면은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달팽이 집사 생각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폐각 그 달팽이들의 폐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신지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또 한번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이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달팽이에 관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달바, 달바, 달바.